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레이크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레이크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5월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5월달의 시작은 사실, 설마 이렇게 뭐 요추세까지 뭐 121, 2평까지 끌어내릴까라는 생각을 할 법했었죠. 그리고 2만 원도 깰까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수 있었던 그런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됐다? 뭐 그냥 추세도 무너뜨리고 121선도 깼다가 2만 원도 깨고 뭐 이런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만큼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거의 뭐 부재했다라고 볼수 있겠죠.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부재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새로운 6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. 다음 주면 이제 6월 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6월 달에는 또 어떤 업종이 어떤 테마가 강할지 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. 그치만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막판에 오늘 뭐 사실 뭐 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추가로 뭐까지? MSCI 관련한 수급 이슈도 있었고,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 딱 보고 하고 2차전지가 이제 드디어 반등을 하는 건가? 라는 우리가 뭐 그냥 예상 혹은 뭐 기대 정도는 할수 있는데, 아직 우리가 눈으로 명확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죠. 제가 어제 레이크머티리얼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추세 전환은 어디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? 이 2만 원 가격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시켜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렇게 계속 맞고 밀리고, 맞고 밀리고, 맞고 밀리고, 맞고 밀리고, 한번더 전환의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.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. 이 구간을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일단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투신 상업펀드 기타 범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, 이제 뭐 MSCI뿐만 아니라 월말 되면은 보통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많이 좀 밀린 게 아닌가,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밀린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반대로 또 저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들도 나옵니다. 근데 일단 오늘로서만 놓고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에 좀 저가 매수도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. 아무래도 뭐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매수의 비중을 또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매수에 들어온 건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순 없습니다만,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, 그래도 5월달 중반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자체는 좀 달랐다. 딱이 정도로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가 기다렸던 이런 수렴 구간에서 여기서 반등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흐름 보이는 것에 HMM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. 보시면 뭐 수렴의 크기와 기간은 다릅니다만, 그죠?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반등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깨지죠.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. 물론 이 종목은 좀 무겁기도 하고 시장에서 원체 인기도 없는 사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만, 어쨌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다? 추세를 한번 실망 매물을 한번 받고 나서 다시금 돌아올려 오는 모습인데, 이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정도.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좋습니다. 일단 뭐 2만 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2만 원을 어떻게 어떤 이슈로 함께 돌파해 주는지,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한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요 구간 가격대 꼭잘 체크하시고요. 저버니TV 주도주 체험 다음 주도 진행을 합니다. 이번 주도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렸던 25% 수익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. 다음 주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투자하실 수 있게 준비 많이 해오도록 할 테니까,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고, 전또 다음 시간에 다시
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